배우락의 학습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는데 딱 맞는, 그리고 어느 정도 효율적인 그런 교과 과정이, 교육 과정이 될 수 있게끔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실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실기시험까지 확실하게 준비가 된다면 2차 시험도 여러분들은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크랭크축 5일 간극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랭크축 5일 간극을 점검하기 위해 조립된 크랭크축 메인 저널 캡 볼트를 탈거를 합니다. 답안 작성 문제에 요령이 필요하죠. 안별로, 각 파트별로, 문제별로 답안 작성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찍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짚어줄 겁니다. 핵심을 짚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광에 첨가되어 있는 원소 중에서 여기 탈산제로 첨가가 되며 강의 경도, 탄성 개수, 인장력을 높여주고 여기 특히 여기 전자기적 성질을 개선 이렇게 나는데요. 예, 전자기적 있죠. 여기에 딱 핵심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 점수 배점을 어떤 상태로 목표로 삼을까 생각을 해보면 엔진 그리고 셰시, 엔진이나 셰시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맞아도 되지만 100점 목표로 가지만 최하 75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 점수 이상은 취득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이 전기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 범위가 넓고 기초적인 전기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에 대한 배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취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래서 목표를 60점을 잡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기계공학 문제는 아까 20문제가 출제가 된다겠죠. 여기에 각각에 대한 점수 20문제에서 총 80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기계공학, 일반 기계공학 문제 20문제 중에서 55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11문제를 취득을 목표로 하자. 11문제 내에 12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균 66점 정도가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총 80문제 중에서 총 80문제 중에서 합격권에 들려면은 몇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 48문제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춰야 된다. 그래서 48문제가 60점 점수로 보면 60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60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목별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합격권에 든다. 60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48개. 그렇죠? 48개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 60점이 된다. 의미고. 그러면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과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과목에 대한 과락. 과목 과락. 따라서 과락은 4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20문제일 경우에 과목은 얼마가 되느냐? 8개 이상 맞춰야 된다. 8개 이상. 그래서 과락을 면하면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필기 합격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점수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그리고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과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를 하되 목표치를 따라올 수 있게끔 목표치를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맞춰서 공부하는 내용은 또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내용은 배우락의 교과 커리큘럼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은 가능할 거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대한 그런 전망,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우락에 대한 커리큘럼 과정,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우락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필기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도 또한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실기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위치에서 자동차를 시작을 하는 의미로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으로 2차 실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마지막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또한 정리를 해 나가야 될까? 자, 장비 활용법이 숙제가 돼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활용법, 자동차에서는 사용되는 장비가 다양하죠. 그래서 이 장비의 특성,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어떤 과정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계, 이런 단계는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작업형 문제에 대한 파악, 작업형 문제에 대한 파악 숙달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탈부착을 하는데 반드시 감독위원회 확인을 받고 다시 재조립이 돼야 되겠죠. 탈착이 된 다음에. 그럼 탈착을 한다면 볼트나 너트에 대한 푸는, 분해하는 순서, 또한 거기에 따라서 조립할 때의 마무리 작업은 어떤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주로 시험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나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인 요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답안 작성은 측정은 잘 했는데 마무리에 대한 상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안 전체가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합격에 대한 점수를, 포인트를 높이는 전략으로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별 공통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1안부터 14안의 공통적인 항목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이해를 해야 될, 숙지해야 될,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차 실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실기시험까지 확실하게 준비가 된다면 2차 시험도 여러분들은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시스템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노력과 준비를, 예습을 하면서 준비가 된다면 2차 실기시험 무난히 합격하시라 확신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합격을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